우리가 사는 서울은 뛰어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의 녹지축은 복원되고 있으며 도시의 인프라도 사람 중심의 디자인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 안의 건축도 공공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서교동 자이 갤러리는 공공성에 근거한 디자인 컨셉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움. 외부 공간의 컨셉은 비움입니다. 건물을 띄워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시와 건물은 자연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결국 공간은 비움으로서 나타났습니다. 건축은 떠있는 스틸 구름과 자연의 조화를 컨셉으로 합니다. 조경은 자연의 구름을 모티브로 보행자를 안뜰로 초대합니다. 집안의 집. 내부 공간의 컨셉은 집안의 집입니다. 가든을 중심으로 주택 전시관이 위치합니다. 주택 전시관 내 모든 홀에서 가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층은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층은 공연 예술을 위한 그랜드 홀, 체험식 강의를 하는 문화 클래스, 공간의 격을 높이는 VIP 라운지, 토론이 열리는 컨퍼런스로, 그리고 자이의 굿 디자인 제품을 전시하는 기획 전시실로 구성됩니다. 먼저 그랜드 홀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랜드 홀은 열고 닫힘에 의해 전혀 다른 공간 경험을 제공합니다. 무대 정면을 보고 계십니다. 공연이 없는 시간에도 홀의 일부가 됩니다. VIP 라운지는 집안의 집으로 사랑채의 공간감을 안겨줍니다. 컨퍼런스룸은 다양한 투명도로 상황에 맞는 공간감을 연출합니다. 건물의 라인은 실내로 이어져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자이와 고객이 소통하는 기획 전시실입니다. 소통의 창. 예술이 생활 속에 함께합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송주명 작가의 작품입니다. 건축물의 컨셉을 살려 도심 속 자연의 재해석을 주제로 창작된 작품입니다. 자이 갤러리의 외벽은 도시와의 경계가 아닌 의사소통의 창으로 디자인되고자 합니다. 문화 체험. 문화와 공간을 기부합니다. 시민과 고객을 대상으로 연 60회 이상의 문화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 클래스는 관객 참여 공연과 체험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간을 기부합니다. 서교동에는 많은 대학이 있고 그로 인해 컨퍼런스 공간의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도 인근 대학 및 디자인 단체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와 학술 발표회의 장소로 제공됩니다. 자이 갤러리는 서울의 서교동, 대치동, 부산의 연산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전, 광주, 대구에도 문화적 앵커로 디자인될 예정입니다. 또한 베트남 자이 갤러리가 설계되고 있으며 향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해외에서도 문화적 앵커로 디자인될 예정입니다. 자이 갤러리의 영향권은 아주 작습니다.
서울이라는 집이 갑자기 변하지도 않을 것이며 보행로에서 작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유에 익숙한 건축 디자인에서 비우고 나누고자 하는 자이 갤러리의 공공성은 도시를 디자인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